경주마들의 목표 오로지 단 하나, 1등. 그리고 교실에 앉아 오로지 좋은 성적을 향해 숨가쁘게 달리는 경주마 같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는 없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에만 의존해 자신의 꿈과 끼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모른 채 학교를 다니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도 못하고 특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맨날 공부만 강요하니까 공부하느라 바쁘고 학원 끝나고도 숙제가 많아서 숙제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적을 향한 끝없는 경쟁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해볼 시간이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쟁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를 탐색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더 많은 진로를, 더 많은 꿈을 찾을 수 있겠죠? 이기고자 하는 경쟁이 아닌 함께하는 공부, 입시 위주가 아닌 장래 희망을 생각하고 나를 알아가는 진짜 공부는 할 수 없을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고민이 깊어질수록 길을 잃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선생님들. 분필 대신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완성한 협력 수업에 학생들은 스스로 배움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주어진 한 학기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길을 묻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저희 아이는 꿈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요. 이번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학교로 굉장히 즐겁게 잘 다녔고요. 학교 수업 방식이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수업을 만들어가는 방식들이 저희 아이 성향과 너무 잘 맞아서 엄마 입장에서 제가 자유학기제 팬이 되었어요. 일단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공부를 소홀히 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 해서요. 그런데 막상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꿈이나 목표가 더 확실해졌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결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고 학습 동기와 흥미가 높아지는 등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유학기제로 달라진 수업 방식. 기존의 수업 방식은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면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됩니다. 서열식의 평가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내는 능동적 역량을 키우는 경기도 교육청만의 자유학기제. 경기도 교육청 혁신학교에서 키워온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이 자유학기제를 만납니다.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단체의 협력이 행복교육을 앞당기며 교과서를 넘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 방법에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은 물론 진로와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저희가 전문직 같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는데 그런 걸 알려줌으로써 좀 더 저희가 꿈에 대해서 현실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행평가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점수화되지 않아서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다른 취미나 독서 등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져서 스스로 역량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문을 탐구하는 수업.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수업. 이것이 바로 스스로 발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꿈을 키우고 끼를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아이들의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